TMC이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트로 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제 침묵의 학교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무려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전에 보셨던 TMC이드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프리 호러 게임 제작자 분들이 만드신 네, 국산 게임입니다. 네, 국산 게임이라고 해도 아직 이건 네, 데모판이고요. 네, 체험판 같은 거죠, 일종의. 네, 본편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과연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 본편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그것도 한번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데모판으로 그냥 뭐랄까 살짝 맛보기용? 그런 용이죠. 네, 그런 거로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새 게임. 네,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뜨지만서도 네, 저는 일단 녹화를 찍기 위해선 창모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모드로 할게요. 유감스럽지만 아,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주인공인 것 같죠? 아, 결국 와버렸다.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 돼. 어디로 온 거지? 학교인 건가? 네, 팀시드님이 아니구나. 네, 팀시드 분들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또 목이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희귀하다는 이제 국산 프리오로 게임. 데모판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대가 잔뜩 되네요. 레이나만 아니었어도 이런 밤중에 학교에 올 일은 없을 텐데. 레이나가 누구지? 조만간 신문부에서 이 내용을 취재해서 전교에 뿌려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소리 살짝 킬까? 잠깐만요. 어, 너무 켰나? 네, 일단 이 정도 해놓고. 어쨌든 와버린 이상 빨리 처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 움직이나? 아, 아직 안 움직여지네요. 아직 건물 내부는 잘 모르겠는걸. 얼른 학교에 적응해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분명 교무실에 학교 지도가 있었지? 가져와야겠군. 이제 움직이나? 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죠? 네, 움직여지네요. 메뉴는? 뭐지? 메뉴. 교사? 교사인가 보네요, 주인공이. 교사라기보단 그냥 순수한 학생처럼 생긴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지? 이게 뭐지? 네, 뭔가 일단은 아, 소리 너무 크다.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살짝 줄였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뭐지? 아, 됐다. 교무실은 분명 2층이었지? 오케이. 2층으로 가면 될 것 같죠? 2층. 교무실에 가면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오, 스크러브 실. 네, 영어는 네 그러합니다. 네, 침묵의 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아, 이제 반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볼까? 전단지를 떼어? 오늘 아침에 붙어있던 걸 봤던 게 1학년 D반이랑 2학년 A반 C반이었지? D, A, C반? D, A? D, A, C. 오케이, 오케이. 소문이 퍼져나가선 안 돼. 무슨 소문? 지도를 참고하여 1학년 D반, 2학년 A반, C반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내십시오.
방향키 이동, C 조사 확인. 아, C가 조사 확인이구나. X 메뉴 취소. 조사. 씨앗이 그려진 포스터. 네, 팀 시드네요. 뭐지? 아, 이걸 떼어내야 되네요. 아, 그렇구나. 자기네들의 이제 로고가 박힌 그거를 이제 떼어내는 것으로 살짝, 뭐랄까, 홍보 효과네요. 잠깐만, 맵이 여기 있던 건가? 아닌가, 이건가? 아, 아니네요. 오케이. 양호실. 오, 무서워. 잠겨있다.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 좌측 로비. 무서운 게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호러게임이다 보니까, 무섭네요. 무섭기는. 일단은, 프리어로 게임은 여러가지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워, 무섭기는. 여기가 아닌가? 여기는 뭔가 구조랑 다른 것 같은데. 1층이었나? 오, 깜짝아. 응? 불이 켜져 있어. 어, 깜짝아. 파열음과 동시에 나와버렸다. 뭐야? 나갈 거면은, 뭐할로. 일단 떼고. 불 나갈 거면은 뭐할로 켜져 있어.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 저장 없나? 저장? 저장, 아, 저장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장. 네, 됐네요. 오케이, 가자. 음해무셔. 아, 여기가 나가는 문이구나. 오케이. 여기도 있네요. 오케이. 뭔가 여기는 교실이 아닌데, 근데? 교실에서 그거 포스터를 떼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있다. 교실? 급식실. 열쇠? 여기는 뭐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건가? 빈 양동이. 아, 여기로 나오는구나. 어, 오케이. 손 시려.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손이 시렵네요. 저희 집이 워낙 추워가지고. 여긴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면 이 위에 있나? 여긴가? 일단 하나 있네요. 오케이. 떼고. 3층 복도. 1학년 2반. 아, 여기가 이제 1학년 교실들이 있는 거기네요. 1학년은 분명 D반이었나? 아, 여기 똑같은 데구나. 오케이. 아, 여기가 나오는구나. 여기는? 화장실. 아, 그래. 남주가 되게 겁쟁인 것 같네요, 보니까. 아니, 겁쟁이라기 이전에 뭐 누구나 이런데 한밤중에 학교에 들어가면은 무섭겠지. 교실.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어째. 2학년 2반. 여기는 2학년이네. 2학년인가. 여기로 가면 아예 별관이네요. 그러면 중앙 쪽에서 여기서기인가? A반. 열쇠가 필요하겠는걸? 교실 열쇠를 보관해둘 만한 곳이 어디려나? 일단 여기가 A반이고, 그리고 얘가 A반이고, 분명히 D반, A반, C반 아니었나? 일단 여기 B반이고. 그러면 일단은 세 곳을 가야 되니까
일방적인 비방? 열쇠가 있을만한 곳은... 네, 여기가 시반이네요. 일단 여기도 있고 열쇠를 보관해둘 만한 곳은 행정실 같은 곳인가? 그런데 가면 있을라나? 아니면 교무실? 그런데 있나? 여기가 이제 D반? 오케이, 일단은 위치는 전부 다 파악을 해놨어요. 이제 모든 걸 보관해두고 있을만한 곳은 교장실 같은 데인가 설마? 아, 여기 2반이네. 아, 오케이. 교장실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아까 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여긴 굳이 안 들어가도 이랬으니까. 여기였나? 아, 교무실? 교장실이 아까 있지 않았었나? 교무실. 여기였나? 교장실이? 교장실. 아, 잠겨있네. 그러면 일단 세이브하고. 오케이, 일단 위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까? 끝까지? 5층. 여기도 있네요. 팀시드. 오케이. 여기는 뭐지? 여긴 3학년이에요. 3학년 쪽에 교실이, 아, 교실이란다. 열쇠가 있을 리가 없고. 아, 주방법이. 쓰레기통이다. 여기도 별관? 오케이. 열쇠를 둘 만한 곳이 아까 전에 교무실도 이제는 볼 일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맵이, 아, 여기 있네요. 층, 1층 교장실, 습직실, 습직실? 창고에 한번 가볼까? 창고? 일단 쫙 다 한번 더 봅시다. 교무실에는 아까 없다 그랬고, 행정실, 서류실? 일단 행정실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여긴 딱히 없네요. 네, 아래로 동아리실, 학생회장실. 학생회실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동아리실. 오케이,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어디였지? 2층이었나? 2층에서? 이거 대시 기능은 없는 걸까? 대시 있으면 살짝 더 편할 텐데. BGM이 꺼지는 순간이 살짝 무섭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나만 그렇게 느끼나? 여기가 교무실이고 여기가 숙직실? 아, 여기가 아니고. 어디가 숙직실이었지? 잠깐만요. 아, 이거 참. 2층. 아, 행정실 가려고 했지? 아, 그래. 행정실을 가려고 했었어. 여기서 오른쪽. 오케이. 아니. 아니요. 안 된다. 행정실이 여기였지? 열리나? 아, 잠겨있네. 행정실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1층에, 1층 쪽에 숙직실이었나? 숙직실이 근데 뭐하는 곳이지? 자는 곳인가? 허허허. 아이고. 숙직실. 아, 여기가 아니야. 어라? 교장실, 숙직실. 여긴가? 아, 잠겨있네? 열쇠 보관함 같은 게 없나? 여기에? 여기 열쇠 보관함 같은 게? 아, 여기 있다! 교실 열쇠가... 오케이, 얻었네요.
시반이 왜 없어? 그치, 없지. 아까 봤을 땐 시반의 문은 잠겨 있었는데. 열쇠가 없으니 어쩐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들려봐야겠어. 시반? 시반에... 잠깐만. 시반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괜히 무서워지겠지. 일단은 2반 한번 가볼까? 1학년 2반이 여기였나? 아, 1학년 D반. 그래. 2반이래, D반. 열렸다. 음에 무서워. 그래도 여기서는 딱히 뭐 안... 깜짝아! 안 튀어나온다고 말하기 직전에. 아, 이런. 일단 떼고. 하, 다시 봐도 화끈거리네. 충격, 신임 수학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이 남몰래 연애 중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아, 이게 밝혀지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야? 연애설이?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막 연애하면은 요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막 해코지 하기보다는 그냥 막 휴휴 뭐 잘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정색 빨고 막 욕하는. 오, 여기, 오, 씨. 무섭게. 뒤쪽이 있었네요? 음에. 이게 뭐지? 시험지. 40점이라 이름이 궁금하군. 리코 혜성? 우리 학교에 이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었나? 리코 혜성군? 리코 혜성이 누구야? 이름이 참 희한하네요. 안에 비어있고. 여기 안쪽은 조사 못하네요. 갑시다. 이제 남은 건 2학년 교실인데. 가끔씩 저런 식으로 살짝 개그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국산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하기에는 아니고. 네, 꽤 퀄리티는 나쁘지 않게 돼 있네요. 잘 돼 있다. 에이, 분명 C반에 뭔가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아, D반에 뭔가 있다고 했었나? 아, C반, 그래. C반에 열쇠가 없어가지고 거기 뭔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A반 한번 가봅시다. A반? 네, 바로 옆이네요. 오케이, 맞다. 아, 아니. 어우, 손이 굳어가지고, 손가락이 됐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A반. 어우. 열렸다. 여긴 또 뭐가 있을라나? 또 뭐야? 아, 아니네. 네, BGM을 봐서는 딱 개그 파트네요. 확실히 여기가 그 녀석의 반이었나? 저 수업된 녀석이 텀블러에 장난을 쳐서는 후추 탄물을 잔뜩 마시고 재채기를. 덕분에 후추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나중에 교칙을 모조리 확인해서 벌점을 잔뜩 적어릴 테다. 아, 여기는 어떤 학생의 이제 이 주인공이, 네, 아는 학생의 교실인 것 같네요. 딱히 다른 건 없나? 오케이. 이쪽은? 또 뭔가 있네. 이거는 뭐지? 빈 공책. 빈 공책? 왜 저런 게 여기 있지? 이제 슬슬 갈 때가 온 것 같다. 잠깐만, 후추 선생이 돼 있어. 야, 세심하네. 깨알 같네. 참, C반이 여기였나? 이쪽 바로 아래였나? 아까 세이브 해놨으니까 여기였나? 오케이, 잠겨있다. 열쇠가 없는데 어쩐다. 주번 녀석, 열쇠를 어디다 둔 거야 대체? 교무실에 마스터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마스터키? 교무실에 마스터키.
교무실이 분명... 어 깜짝아. 뭐야 도대체. 빨리 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 누가 건물을 때려 부수고 있나?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2층이었나? 2층이 교무실이었나? 여기? 오케이. 뭐야. 또 뭔가 나올 것 같다, 이거. 불안한데? 여기도 아니고. 넌 딱 봐도 뭐가 나올 타이밍이잖아. 교무실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열쇠가 있을 만한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 야단 났군. 정처 없이 헤매이던 시선이 문득 교감 선생님의 책상에 닿았다. 교감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있다! 마터키를 얻었다. 오케이. 근데 뭐 나오진. 하, 뭔가 지나갔죠? 네.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C반에 가면은 그 뭔가의 정체가 나오겠지? 하. 네, 갑시다. 괜찮아요. 저는 겨우 그딴 거에 쫄지 않아요. 전구 몇 개 터졌다고 막 쫄았지만, 네, 그런 건 네,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오는 거는 그렇게 딱히 무섭진 않기 때문에. 네, 갈게요. 가자. 오케이, 열고. 응? 어라? 헛돌아가고 있어. 문이 열려있대. 분명 잠겨있었는데 근데 이런 곳에 더 있다간 심장 안 좋을지도. 네,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뭔가 나올 것 같죠? 후... 살짝 소리 줄이고 가죠. 이게 뭐지? 바로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좀 뭔가를 조사하다 보면은 툭 튀어나오겠죠? 네, 그럴 겁니다. 하하. 저도 일단은 프리오로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겨우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결코 무섭지 않아요. 네, 결코 무섭지 않아요. 나의 목표가 여기 있어. 안 움직여져! 으아. 휴, 이제 교실에 붙은 건 모조리 떼어낸 건가? 조만간 신문부에서 이 내용을 취재해서 전교에 뿌려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신문부... 찜찜하니 한번 들려봐야겠어. 신문부 교실? 뭔가 나오진 않겠지? 아, 안 나왔다. 라고 하면 신문... 그... 별관 쪽에 뭔가 있다는 건데... 있다는 건데... 별관은 분명 여기였죠? 이쪽에서? 내가 몇 번을 가봐서 알고 있지. 별관? 아, 이제 갈 수 있네요. 아니, 한밤중에 대체 뭐가 있길래 괴물 소리가 나? 방금 뭔 소리가? 아니, 뭔 개 짖는 소리가? 개는 아닌가? 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별관에 뭐가 있는지도 좀 나오나?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별관이구나. 신문부실이었나? 분명? 지금이 4층이니까 동아리실 A, B, C. 오케이. 지금이 4층이죠? 4층이니까 안내문. 부실 자물쇠 열 비밀번호를 1210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올해로 2014년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14. 아까 봤잖아.
어느 동아리실이 신문부인지 모르잖아, 나. 어디 게시판, 안내판 같은 게 없나? 여기 또 있지 않을까? 잘 찾아보면은? 아, 아니네. 그러면, 이건가? 여기인가? 게시판에 학생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아, 똑같은 거네. 아, 똑같은 거 두 개나 해놓지 말라고, 이씨. 학생회실. 오케이. 그러면, 아래층에 있을까? 이건가? 아, 똑같은 거네. 아하. 똑같은 거. 이건가? 이건가? 네, 아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학교 구조도. 지금이 5층이니까? 와, 음악이. BGM이. 네, 대단하네요. 네, 되게 웅장하다. 노래 좋네요. 네. 어디 안내판에 이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고. 어, 아까 뭐가 파란색 있지 않았어? 잘못 본 건가? 아, 아니네. 뭔가 마지막에 파란색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신문부실을 알아내기 전에 그냥 전부 다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전부 다 뒤져봐. 다 동아리실.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긴가? 아, 여기 있다. A, 체스부, 문예부, 만화부. 만화부. 신문부는 2반이네요. 오케이. 동아리실 2. 동아리실 2. 동아리실 2가 어디였지? A, B, C, D, E. 네, 5층에 오른쪽 끝구석이네요. 오케이. 2층, 3층, 4층, 5층. 오케이, 가겠습니다. 여기겠죠? 네, 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해보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가겠습니다. 가자, 후추선생! 여기가 신문부로군. 오케이, 비밀번호. 분명히 2014.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지? 열렸다. 뭔가 나올 것 같. 나올 것 같. 아, 뭐지? 신문부의 문서들 중 소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챙겼다. 아, 이제 이걸로 된 건가? 그런 소문이 학계에 나버리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니까 이걸로 된 거야. 다시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때였다. 뒤에서 느껴지는 아,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우도록 해. 애초부터 그 선생은 이 학교에 없던 것일세. 예,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아, 침묵은 어떻게 되었나? 실은 사이토 군이 침묵에게 동화한 듯 합니다. 동화했다고? 사이토라면 학생회의 요원 말이군. 그와 관련된 문서도 모두 없애도록.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소문이 퍼져나가서는 안 돼. And. 네, 그런 거로 침묵의 학교 데모판. 아, 아직 안 끝났나? 이제 엔딩 멘트 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괴담이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우리 학교는 전혀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믿어요. 귀신이라느니 그런 실체도 없는 것들. 스쿨러브, 그냥 침묵의 학교. 네, 침묵의 학교. 네, 본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팀 시드 포트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숨겨진 미션에 대한 완료 보상으로 비밀 코드가 지급됩니다. 하 8240. 하, 분명히 이런 거는 그 하느님,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실황했던 하느님 증후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캡처해 두도록 하죠. 오케이. 하하, 캡처해 두지. 네, 그런 거로, 네, 팀 시드 팀에서 이제 제작해준 침묵의 학교 실황 플레이 일단 이렇게 끝났네요. 뭐 처음부터 데모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딱 파트에 맞게 딱 30분으로 끝났네요. 아, 네, 할만했네요. 네, 국산 게임이라고 해서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꽤나 볼만한 게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이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 실황 플레이어스로의 이제 바람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리어로 게임이라고 하면 유명한 것들이 쫙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브라든가, 뭐 마녀의 집, 뭐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된 뭐 제가 실황한 이슬비가 내리는 숲,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태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를 이제 품어봅니다. 네, 그런 거로 침묵의 학교 데모판 실황 플레이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본편이 나오면 뭐 그것도 이제 실황 플레이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제 본편이 어떤, 네, 기대작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침묵의 학교. 네, 본편에서 뵙겠습니다.